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OX로 답해 주세요. 강사님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젊은 인도라는 책을 지은 작가인 권기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인도에 몇 년 동안 그 주재원으로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인도의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물론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를 제가 커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인도에 살면서 인도의 많은 문화들을 경험을 하고 그분들이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책으로 기록을 했고 또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책 제목은 젊은 인도입니다. 미래는 인도에 있다 라는 큰 방향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미지의 세계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분들이 미지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알지 못하는 인도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많이 부족한 데 비해서 일본이나 유럽,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인도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중국은 인도에 약 2만 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고 그리고 일본만 해도 한 4,800개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쉽게도 500개가 되지 못하는 480여 개의 기업만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구 13억의 경제대국 인도. 하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때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인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소 대기업, 삼성, 현대, LG로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인도의 1위, 2위 기업으로 인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넥스트 차이나인 인도를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공략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저와 함께 같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창하게 인도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인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생각을 좀 더 좁혀서 저하고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인도, 우리가 아는 인도. 자,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시면 그 전형적인 인도의 모습입니다. 한 여인이 인도의 사원 앞에서 이렇게 고풍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옆에 인도를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글, 한자, 그리고 영어,
그리고 일본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밑에는 뭘까요? 아, 막 꼬부랑꼬부랑 글씨가 많죠? 그 밑에 보시면 그 첫 번째는 인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힌디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도의 남부 지방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땀이랍니다. 저 단어 하나하나가 그 일본어 밑에 있는 다 그 저 글 저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인도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인도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이것 말고도 무려 인도에서 쓰는 그 문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쓰이는 언어, 쓰이는 것은 22개지만 비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그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인도는 저렇게 하나입니다. 하나의 글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인도는 저렇게 한글로 하나를 딱 표현하십니다.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미국,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도 인도를 인디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인도네우에서 자기 나라를 저렇게 22개의 언어로 다양한 문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인도와 내가 아는 인도와 우리가 아는 인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는 인도는 저렇게 하나로 인도를 표현을 합니다. 인도를 한 나라로 묶어서 표현을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각각의 언어로 각각의 생각과 관점으로 자기 나라의 인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아는 인도와 우리가 아는 인도는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를 제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화성 탐사 위성 망갈리안을 그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그 화성 탐사 위성을 발사시켜서 화성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근데 비용은 약 7천만 불 들었습니다. 중국도 인도가 화성 탐사 위성을 발사하기 전에 중국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죠. 나사는 메이븐 프로젝트에서 화성 탐사 위성을 보내기 위해서 6억 1천만 불을 썼습니다. 엄청나게 싼 가격이죠. 미국에 비해서.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죠. 이것만 봐도 야, 인도가 참 가성비가 좋네. 인도의 기술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한 참고로 우리별 1호도 인도의 로켓에 실려서 우주로 나갔습니다. 우리의 첫 위성이라고 하는 우리별 1호조차도 인도 기술을 빌려가지고 우주로 날아갔던 기억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첫 번째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자체의 슬로건이 Incredible India. 여러 의미를 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저도 인도에 있으면서 우와 저런 모습이 있었어? 야 저기 어떻게 내 이해가 참 안 되는데?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그 발달된 과학을 보고 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인도라는 나라가. 그리고 인도의 그 항공모함을 한번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항공모함을 보면서 야 이런 군사대국이었네 이런 것도 직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인도는 다양한 문화의 다원적 사회입니다. 흔히들 이제 샐러드 바울 사회라고 하죠. 문화의 연방제. 세계관과 문화가 다른 4,600여 개의 집단이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집단과 별개로 3,500개의 카스트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과거에 배웠던 것은 브라만부터 뭐 그 수드라까지 이런 네 단계의 그 카스트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로 공부하셨을 겁니다. 저도 인도에 처음 갔을 때 인도에 네 개의 계층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경험해 봤